왜 우리는 360도를 쓸까요? 가장 큰 이유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7 빼고 1, 2, 3, 4, 5, 6, 8, 9, 10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수죠. 그 외에도 많은 약수들이 있습니다. 360도 안에는 약수가 많다는 것은 사치견산이 쉽다는 것이기도 하죠. 고대 선진국 바빌로니아는 천문학도 엄청 뛰어나는데요, 자기들이 세운 공식과 이론으로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지금 우리는 365일을 살고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췄잖아요. 3600년 전에 1년이 360일이라고 발견한 것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해가 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10지법의 나라에 살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게 10진법이에요. 하지만 예전 고대 바빌로니아 안에서는 60진법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1분은 60초잖아요. 그게 60진법입니다. 60 또한 360처럼 약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60을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2개로 쪼갤 수도 있고 5개로 쪼갤 수도 있죠. 이 3개가 핵심입니다. 2, 3, 5 이걸로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그게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원을 60으로 나누지 않고 360으로 나눴느냐? 그 답은 바빌로니아 사람들만 알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삼각형을 먼저 60도로 정하였고 바빌로니아는 60분법이 더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먼저 정의하였는데 그 삼각형에 맞춰가지고 360도로 정의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왜 360도가 됐을까요? 360이라는 수가 많은 수의 정수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했던 삼각형, 60도, 삼각형을 6개를 합쳐보니까 360이 되더라. 그래서 원은 360도입니다. 시작! 이제 재밌는 동영상 봤으니까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재밌는 동영상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의 둘레를 360등분을 한 게 60분법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360도, 이게 60분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 60분법일까요? 원을 360으로 나눴으면서 원을 나눴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1도를 1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시간을 60으로 나누면 뭐죠? 1시간을 60으로 나누면은 1시간을 60분으로 바꾸고 1분이 되겠죠. 1분을 60으로 나눈 거는 1초가 되겠죠. 이거랑 같습니다. 1도는 1시간, 1분은 여기서 똑같아요. 1분, 1초를 1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도, 여기 만약에 1도예요. 1도 1도를 60으로 나누면은 좀 조그맣게 이게 1분, 이거를 60으로 나누면은 엄청 조그맣게 1초 이렇게 표현합니다. 60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시초선하고 동경인데요. 동, 움직일 동이죠. 시작하다 움직인다. 뭐가 기준일까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 여기에 기준인데, 시초선이 기준인데 이걸 만약에 동경이 움직여서 각도가 생성되는 거예요. P가 30만큼 움직이면 30도, 60만큼 움직이면 60도. 60도다라고 봅시다. 60도다. 지금 제가 플러스 60도를 표시한 거예요. 플러스 60도는 시초선에서 동경 위쪽으로 갔죠?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는 60도잖아요. 60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기준에서 반대로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면은 이건 몇 도가 될까요? 원에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60도니까 원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도가 돈 거예요. 300도. 300도지만 반대로 돌았잖아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0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60도.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300도. 하지만 이거는 같아요. 동경의 위치는 같죠. 밑으로 300도를 도나 위로 60도를 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각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는 30도 돌았을 때 이렇게. 그런데 360도를 돌면은 한 바퀴 돌잖아요. 제자리. 하지만 거기서 30도를 또 돌면은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죠. 390도. 이제 720은 360 곱하기 2잖아요. 두 바퀴 돈 거예요. 두 바퀴. 두 바퀴 돈 다음에 30도 갔다. 그럼 몇 도죠? 750도. 750도, 390도, 30도는 동경의 위치는 같다. 동경은 움직이는 거, 시초선은 기준. 그래서 이거를 일반각이라 합니다. 이 30도만큼을 알파라고 두고 몇 번 돌았냐 이거를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1, 30도는 390도죠. 750도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 390도, 390도, 750도. 이거를 여러 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최소의 각은 알파. 30도죠, 여기서는. 30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반각이었고요. 다른 방법,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렇다면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60분법이 편한데. 그 이유는 삼각함수의 미분하고 적분에 사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알겠지만 사인 30도를 미분하세요. 안 나와요. 사인 6분의 파이를 미분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미분하고 적분을 사용할 때 호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을 알아야 합니다. 삼각함수 미분 적분할 때 60분법은 왜 어렵고 호도법은 왜 쉽냐? 이거는 미분 방정식 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또 하게 되면은 이지 일렉트릭이 아니에요. 디피컬트 일렉트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호하게 필요도 없어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원이 있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해봅시다. 원 바깥쪽을 R만큼 가봅시다. R만큼입니다. 딱 R만큼. 반지름하고 원 둘레 R만큼만 가봅시다. 그래서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R하고 R. 이거를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R, R, R. 이렇게 딱 됐을 때 각도가 라디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이때 이루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은 중요하지 않은데 57도, 이거 뭐였죠? 17분 45초. 이게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에요. 파이분의 180. 1도는 180도분의 파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이는 180도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180, 180 곱해버리면은 180 이렇게 180이 위로 가겠죠? 이거는 파이는 180이다. 그래서 이 식을 외워야 돼요. 60분법의 30도는 6분의 파이. 나중 되면 이거 다 외우실 건데
여기서 180도는 파이다. 이거를 하나 외워주시면은 다 쉬워요. 60도가 되려면은 왼쪽을 3으로 나눠야 되죠. 3분의 파이. 쉽잖아요.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를 나타내 볼까요? 90도는 180을 2로 나누면 되죠. 180을 2로 나눴으니까 오른쪽 파이를 2로 나눠봅시다. 이게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180도를 파이라고 기준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차근차근 외워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쉽게 쉽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30도는 바로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 파이분의 180을 곱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60분법의 각이 있어요. 해봅시다. 270도가 있고 60도가 있고 90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호도법으로 바꾸시오. 이게 좀 자유자재로 되어야 되는데 호도법으로 바꾸시오. 저희는 방금 앞에 있는 공식을 쓰면은 이 값에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0으로 30으로 나눠볼까요? 6파이 30으로 나누면 9, 2, 3, 2분의 3파이네요. 이렇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배웠던 거, 180도는 파이다. 이거를 90도로 만들려면 2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를 60도로 만들어주려면 3을 나눠주면 된다. 이제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봅시다.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희 기준에서는 180도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하면 여기다 2 나눠주고 여기도 2 나눠주고 90도 이렇게 하면 깔끔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3분의 파이는 180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60도. 6분의 파이는 180을 6으로 나누면 된다. 30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식을 써서 하면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죠. 파이분의 180. 약분되고 90도. 파이분의 180. 약분되고 60도. 파이분의 180. 30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편하신 거 쓰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파이는 180도입니다. 180도는 파이다. 여기까지 연고맨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밤, 두루, 두루.